기적은 한 번의 훈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체코 육상 선수 에밀 자토펙의 말입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철저하면서도 따뜻한 품성을 가진 훌륭한 친구입니다. 한 번은 그 친구의 자취방에 간 적이 있어요. 손수 다림질한 셔츠와 면바지가 갓 포장을 뜯은 학종이처럼 가지런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책꽂이를 보았죠. 저는 의례 그런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책꽂이에 먼저 눈이 가요. 책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 한 조각을 안고 있는 셈이에요. 그 친구의 책꽂이에는 이런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백기천. 남들이 100번을 한다면 나는 1000번을 한다. 남들이 한 만큼 공부했는데 결과가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에요. 결과는 때때로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다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실력은 반드시 오릅니다. 실력이 차고 넘치면 합격하지 않고선 못 배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인백기천, 남들만큼 하지 말고 남들보다 더 하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10배는 하겠다는 각오가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인백기천을 붙여놓았던 그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365공 비타민, 합격하지 않고선 못 배기는 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힘이 많이 되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이 되는 책일 거예요. 만약 이 방송에서 내용을 들으시고 별다른 힘을, 도움을 얻지 못하셨다면요, 그것은 전달을 잘 못한 제 탓입니다. 책 탓은 아니에요. 이 책은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문학책이나 입문서에는 호불호가 갈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계발서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것은 자기계발서의 인위적인 측면이랄까요? 너무 목표 지향적인 측면이랄까요? 결국 자기계발서는 더 많이 힘을 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노력해라 라는 정해진 결론이 있는 책들인데 그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지적들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자기계발서라는 장르, 실용서 책들은 인생의 우리 삶의 수많은 면 중에서 한쪽 면만 보는 경향이 좀 있지요. 인생의 풍성함이랄까, 성숙함이랄까, 그런 단어와는 색깔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결이 좀 다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서가 도움이 되는 경우, 유용한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또 일을 해보면은 알지만 우리는 누구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가진 문제들을, 이를테면 뭐 게으름이랄까, 습관이랄까, 수면이랄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조금쯤은 있다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은 그런 욕심에 대해서 때론 좋은 힌트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편리한 도구 같은 겁니다. 유선전화보다 핸드폰이 낫고 핸드폰보다 스마트폰이 낫듯이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망치나 톱 같은 책이다. 전동 드릴 같은 책이다. 딱 그 정도로 대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소설책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글이 있듯이 에세이 글 중에서도요. 이게 도대체 말이야 막걸리야 하는 생각이 드는 글이 있듯이 오늘부터 나누어 드릴 이 책은요. 사실 자기 개발서들 중에서 거의 레전드급인 책이에요. 자기 개발서라는 장르가 나폴레옹 힐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이후에 손꼽힐 만한 작가, 손꼽힐 만한 책들이 있었다면은 이 책도 분명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앤서니 라빈스 혹은 토니 라빈스라고도 하는데 그가 지은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입니다. 이 책은 무려 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면 그 정도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을 집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기계발서는 술술 넘어가는 책이잖아요. 막 동기부여가 되고 읽는 족족 우리의 등을, 어깨를 토닥토닥 때려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가독성이 엄청난 책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들이 자신의 책도 자기계발의 원칙들을 최대한 적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잘 읽히고 더 예쁘고 더 잘 팔리도록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려 700페이지짜리 글자도 빽빽한 이 책은요. 그리 예쁜 자기계발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큼은 튼튼해요.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는요. NLP의 대가입니다. NLP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건데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 원어입니다. 20세기에 개발된 실용 심리학의 한 분야예요. 사람들의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법들을 종합해놓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 미군에서 군사훈련에 뛰어난 병사를 NLP 방식으로 모델링해서 신병을 훈련하는 데 적용하고자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군대에서 똑같이 사격훈련이든 무슨 훈련이든 시키면은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병사들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에 임했길래 이렇게 우수한 성과를 내는가? 그 핵심을 추출해서 다른 신병들에게 그 마인드를 따라하도록 모델링하도록 적용했던 거죠.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가 탁월한 기법입니다. NLP를 공동으로 창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리차드 밴들러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대요. NLP는 우리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말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바꾸고요. 그 심리 상태로 인해 더 의욕이 넘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발표, PT를 할 때 덜덜 떨잖아요. 그럴 때 막 자기 암시로 중얼중얼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웅얼거리든지 아니면은 뭐 이 자리를 즐기자, 이 자리를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NLP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 심리 상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앤서니 라빈스는 이 NLP의 대가였습니다. 이 책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밑바탕에 흐르는 배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자기계발서처럼 그저 하루 18시간씩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도했다. 제도했다.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겨넣는 식의 내용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먼저 오늘의 이야기
앤서니 라빈스의 개인적인 인생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들 읽는 저도 힘이 날 것 같네요.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명이란 것이 있다고 줄기차게 믿는 사람은 요행을 기다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때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언젠가는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꿈꾸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러한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놓치고 살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자신 안에 잠자는 무한한 능력을 일깨워서 그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탐구해 왔다. 내가 진정으로 꿈꾸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어느 날 LA에서 회의를 마친 나는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세미나가 열릴 오렌지 카운티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글렌데일시 상공을 지나갈 때 문득 눈에 익은 대형 빌딩이 보였다. 나는 잠시 동안 그 건물 위를 선회하도록 지시했다. 헬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 건물은 불과 12년 전에 내가 청소부로 일했던 바로 그 빌딩이었다. 그 시절 나는 출근하는 30분 동안만이라도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1960년형 고물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만큼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외로웠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그 건물 위를 날고 있지 않은가. 그 시절에도 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거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좌절이 한 차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내가 있게 된 지혜의 기초가 되었다. 마침내 어빈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니 세미나 장소로 향하는 길이 1마일도 넘게 꽉 막혀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좀 불안했다. 나는 속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가 빨리 시작되어서 내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탄 헬리콥터가 헬기장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광경을 보았다. 내가 내리려는 곳에서 경호원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현듯 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엄청난 교통체증은 사람들이 내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 2천 명 정도가 참가하리라 예상했는데 실내 경기장에는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경기장은 최대 수용 인원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곳이었다. 불과 몇 년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10평짜리 독신자 아파트에 앉아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어요. 운운하는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를 들으며 훌쩍거리던 시절이 갑자기 떠올랐다. 세상사에 너무 휘둘리고 있어서 내 인생 따위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또한 나는 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맞아, 나는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지금의 나보다 훨씬 큰 존재야 라고 혼잣말을 했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심을 했다.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나는 절대로 내 능력 이하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단이 이런 놀라운 순간으로 나를 데려다 줄지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날 저녁 나는 세미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세미나장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헬기장까지 와서 나를 전송했다. 그날 저녁 내가 받은 엄청난 감동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헬리콥터가 달빛을 향해 올라갈 때 나는 내 몸을 꼬집어 보았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 과연 8년 전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나란 말인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 가난뱅이 뚱보가 나란 말인가?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갖지 못한 새파란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사실 내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능력에 집중이라는 원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한 가지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집중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절된 집중력은 레이저 광선 같아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를 개선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분야를 더 발전적으로 만드는 독특한 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기에 능력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취미삼아 해보는 정도에서 그친다. 사실 나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우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가지에 지속적인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잘것없고 끔찍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비만이 되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마약 중독에까지 이르는가? 과연 무엇이 남들의 본보기가 되는 삶과 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에 이르도록 하는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변화는 오랫동안 유지될 때 가능하다. 우리 모두 어떤 변화가 어느 순간 반짝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무너져서 실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변화는 잠시일 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이다. 다이어트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참아낸 모진 고통에 비해 단기적인 혜택만 돌아올 것이라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칙이 무엇인지 찾는 일에 바쳤다. 앞으로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인생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기본 원칙은 간단하지만 잘 적용한다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잘 들어보자.
첫 번째, 인생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뀌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물어올 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바를 바꾸는 거다 라고 말한다.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그리고 정말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았다.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절대로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두 번째,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신의 기준을 올리긴 했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진정으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주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모든 행동, 모든 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을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된다. 새로운 기준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해낼 수 있고 또한 해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각자의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 자신의 믿음을 조절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준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뒷받침할 확신은 절대로 갖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저항이 가진 힘을 온몸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겠는가? 간디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전을 이겨내게 한 힘은 바로 자신 안에서 완전히 일치된 믿음이었다. 힘을 주는 믿음, 즉 확신은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위대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진짜 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 당신의 결심을 지키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지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만일 당신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분명 그 전략을 스스로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쉽게 그 길을 찾아낼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뛰어난 전략은 본받을 사람, 즉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방법을 알아내는 거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핵심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거다. 이 방법은 당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뿐 아니라 그들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당신은 어쩌면 그것을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인생에서 어떤 한 가지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고 진실한 잠재력,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 인생은 선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과 기회를 주고 나중에 우리가 더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얻은 것을 되돌려주는 책임 또한 부여하고 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말했다. 사람은 사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첫 시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